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코엑스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셀럽이 여기서 저 라이브 댓글 읽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네, 라이브가 아직 안 떴네요. 네, 그 정재 대리님, 네, 라이브 뜨면은 여기다 연결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안녕하요. 반가워요. 오늘 셀럽 247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세이즈님 발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제주도를 갔다 왔었는데 진짜 이번 달에 바늘 쫙 날려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날씨가 진짜 태풍치고 우중충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 했는데 그때 이제 먹었던 유자랑 뭐 감귤 이런 게 진짜 태풍을 피해서 그런지 되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오늘 제품도 자 짠 유자 성분이 가득가득하게 들어간 제품 바디케어 제품 보이시나요? 네, 이게 360ml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요. 네, 댓글 한번 볼게요. 댓글 아직 안 쓰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댓글이 안 쓰셨는데 잠시만요. 이게 연결이 다 네,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유자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향을 느꼈을 때 굉장히 풍부한 향이 느껴지고요. 게다가 썼을 때 사용감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불타대님. 네, 저희가 이제 코엑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블루케미스트리라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희 블루케미스트리는 굉장히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드는 제품들이고 또 이렇게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저희 용기 같은 거를 이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블루케미스트리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유자 제품은 진짜 딱 바디워시 그리고 핸드워시로 제격이더라고요. 왜냐면 딱 사용했을 때 그 피부에 끈적끈적함도 없고 그리고 딱 씻었을 때 그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자 제품 그리고 딱 보시면은 사용하셨을 때 되게 질감이 쫀득쫀득하면서 물이랑 만났을 때 거품도 풍성하게 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 유자 성분뿐만 아니라 쌀겨 성분이라고 이제 쌀에 들은 그런 성분을 넣었는데요. 또 유기농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채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 제형뿐만 아니라 뭔가 쌀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왜 쌀을 씻을 때 그 쌀뜨물로 이렇게 얼굴을 닦거나 했을 때 굉장히 그 촉촉하고 또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그 부드러운 제품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또 블루케미스트리가 너무나도 좋았던 게 저는 이 유리병 보이시나요? 이 유리용기? 이 유리용기를 그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또 재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 쓰셨을 때 이거를 뭐 다시 따셔가지고 이 위에 거는 버리고 그리고 아래 거는 또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쌀겨 제품과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유자에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상큼하면서도 먹었을 때도 굉장히 상큼한데 또 그냥 피부에 썼을 때도 비타민C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좋은 성분들이 가득가득한 제품이에요. 제가 그 제주도를 아까 갔다고 했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는데요. 거기 안에서 만난 물고기들과 뭐 해조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세럼 한번 보시면은 해조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해조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보호막을 싹 해주는 제품입니다. 안경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피부 보호막을 싹 해줘가지고
이 해조류 성분이 딱 들어간 제품.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되게 늘푸른 그런 느낌. 그 바닷속에서 느낄 수만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또한 유기농 성분으로 가득가득 채웠어요. 이게 그 계면활성제 이런 것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굉장히 그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더 믿고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60m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써봤을 때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들 아시죠? 톡톡 하고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원래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펌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펌프식으로 딱 한 방울 쫀득하게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네, 해피바라기님 반갑습니다. 해피하기님인가? 네, 이렇게 쫀득하게 한번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쫀득쫀득한데 이게 흡수되었을 때 굉장히 좋아요. 딱 펴발랐을 때 흡수력도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산뜻한 느낌이에요. 진짜 원래 바르면은 이런 앰플 같은 경우에는 딱 얼굴에 발랐을 때 쫀득하고 뭔가 아, 딱 베개를 베었을 때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세럼은 딱 발랐을 때 흡수감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원래 막 찐득찐득한 제형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세럼 제품은 굉장히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 그리고 펌프 형식이라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원래는 스포이드라서 쭉 하고 막 계속 짜야 되는데 이게 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렇게 여행 가실 때나 저처럼 제주도 이런데 가실 때 딱 사용하시기 좋아요. 네, 그리고 저희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자 제품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잘 보이게? 네,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저희 블루케미스트리에 제일 좋았던 그런 제품. 이게 딱 유리 케이스라서 이거를 업사이클링해서 사용이 다시 가능하신 거예요. 이 유리 용기와 그리고 이 스포이드 형식의 그런 제품들만 이렇게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게끔 만든 제품이고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약간 가끔 가면은 이제 그,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원더풀님.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되게 습하잖아요. 그래서 용기에 뭔가 곰팡이가 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유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게다가 만약에 그 썼을 때 약간 깨질 우려가 있겠다 싶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유리가 되어 있고요. 게다가 밑에 부분 한번 보시면은 어머! 벨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끄럼 방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범성님이라고 지금 다른 분들 상담해 주시고 계신데 그분이 사용을 했을 때 어머 이게 남자인데도 산뜻하게 마무리되면서 뭔가 오 향이 되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유자향이. 이게 유자향이 나면서 너무 진하지도 않고 약간 굉장히 프레쉬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이리로 게스트로 오세요 라고 하실라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과 이렇게 상담 중이셔가지고 인터뷰는 불가능하겠어요. 네, 제가 제주도에서 그 라이브 방송도 했을 때 제주도민분들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때 딱 만났었던 게 이제 시장에 가면은 감귤 아니고요 하귤 막 다양한 천혜향 그리고 유자 이렇게 많은 귤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귤 향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 어머 ASD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오! 네, 그 그냥 시장을 가서 딱 거리를 지났을 때 제주도 시장에 가도
이렇게 향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추출물 진짜 여기에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썼을 때 그 시장에서 귤향 되게 산뜻하다 느꼈던 귤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부에도 좋을까요? 유기농 성분 그리고 자연유래 성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재활용이 가능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니까 되게 산뜻하면서도 좋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럼인데 해조류 성분뿐만 아니라 또 히알루론산 8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은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야 돼요. 진짜 너무 춥거든요. 요즘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덥고 또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이제 히알루론산 8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썼을 때 그 피부 보습하면서 또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목 부분도 목주름이 자글자글하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20대 중반 후반을 겪다 보니까 목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조했을 때 되게 약간 노화가 빨리 오시는 거 아시나요? 네, 용량이 어떻게 되냐고 전시로님. 네, 이거는 60ml 그리고 이거는 360ml 됩니다. 네, 그래서 용량이 이 제품은 바디워시 케어 제품으로 네, 되게 크지요. 네, 되게 큰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이제 저는 네 가족이 있는데요. 네 가족 모두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한 남녀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에 남성분들 되게 피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피부과를 가도 그렇고 솔직히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피부과 가면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남자분들 그리고 뭐 커플끼리 이렇게 되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피부의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들 쓰시는데 이 세럼 한번 보세요. 아까 전시름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60ml예요. 근데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썼을 때 굉장히 퍼짐 약간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세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세럼을 이제 스포이드 말고 펌프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딱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네, 사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쫀득한 제형이에요. 쫀득한 제형인데 딱 펴발랐을 때 손등을 다 감싸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범위를 사용이 가능하세요. 넓은 범위에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손등이랑 볼이랑 한 방울 한 방울 퍼짐이 되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넓은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세요. 한 세 방울 정도 네, 세 방울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얼굴 전체에 사용이 가능하시고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럼이나 이런 거 목에도 발라요. 목에 한 두 방울 정도 바르면은 그 촉촉함이 굉장히 남아있더라고요. 또 히알루론산 유기농 자연유래 성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세 가지의 그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게 비타민 B도 들어가 있어요. 네! 해피아기님, 오호, 얼굴이 큰 저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얼굴이 뭐 크다, 뭐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굉장히 퍼짐, 넓은 그 범위에 촉촉하게 발려요. 게다가 산뜻하게 마무리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그 걱정이었던 게 세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했을 때 거의 저녁쯤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베개 옆으로 누웠을 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촉촉하게 마무리되면은 그 베개에 묻을 걱정이 없어요. 원래 쫀득하게 찐득하게 묻으면은 어디엔가 제 그 살이 닿아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럼은 오! 전님 팔로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진짜 써보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다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님이 두 가지 상품 담으셨나봐요. 뭐 바디워시랑 세럼이랑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약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부 관리를 했을 때 아, 더 이상 노화가 적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해피하긴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이게 딱 마무리됐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피부 관리는 아, 더 이상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지 또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일 노화가 오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약간 자외선도 있지만 그 건조함이에요. 되게 건조함이 커지면은 피부가 자글자글 무너진단 말이에요. 진짜 슬프죠. 근데 저도 이제 20대 중후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3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히알루론산 정말 좋거든요. 진짜 예전부터 제가 히알루론산에 빠진 게 보습력이 너무나 좋아요. 이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다 보니까 속건조함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사용하시기 좋더라고요. 원래 막 피부가 번들번들 거리거나 그 뭐 되게 건성이고 지성이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속건조. 게다가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히알루론산이 풍부하고 또 유기농 성분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그런 해조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제주도를 놀러갔다 왔잖아요. 진짜 딱 안성맞춤인 제품들을 팔게 되었어요.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유자 성분이 이제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향부터 이제 솔직히 바디워시는 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자 성분, 뭐 다양한 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향부터 좋고요. 게다가 비타민 풍부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귤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는 것처럼 피부에 쏙쏙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진짜 딱 유자향 너무나도 좋으면서 게다가 쌀겨 성분으로 쌀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쌀뜨물로 세수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제품만 쓰시면은 이런 팔꿈치나 건조해지는 그런 종아리 같은 경우에 촉촉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썼을 때 요즘에 자극적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SASD님 가을에 히알루론산으로 수분관리 팡팡 하시는데 네, 맞아요. 진짜 이제 여름이 지나고 자외선이 왔다가 이제는 또 건조함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퍼지는 그런 나의 피부. 네, 해피하기님 등드름 진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뭐 트러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하죠. 저도 등드름이 가끔씩 나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아마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비타민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해피하기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바구니에도 담으셨는데 아이들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유기농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향이 엄청 진하고 그 다음에 뭐 씻었을 때 뭔가 퍽퍽하면서 잘 씻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제품들을 써왔어요. 근데 그런 제품을 썼을 때 굉장히 등드름이 자글자글하게 나더라고요. 네, 킴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가격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밑에 누르시면은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가격 대비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고요. 이게 대표님이 할인을 완전 팡팡 하셨어요. 진짜 원래는 유기농 제품 하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게다가 이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많이 용량이 이만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가격대가 좀 높은 하이클래스의 제품인데 네, 이랑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반갑하요. 저는 시호스트 하요예요. 네, 그래서 딱 그 추출물들이 많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하이클래스 비싼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28,000원, 이 세럼은 38,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정말 피부과 가서 한 하루에 8만원, 9만원 정도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한번 얼굴 관리만 했을 뿐만 아닌데 목도 아니에요. 목도 같이 관리 안 해줘요. 목은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그 얼굴만 했을 때도 9만원, 뭐 8만원 진짜 많이 나올 때는 10얼마씩 나오는 그런 피부과를 가면 그런데 세럼 하나에 38,000원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썼을 때 넓은 면적감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이 38,000원으로 한 달 동안 내 피부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피부 노화에 방지되는 그런 촉촉하면서 수분감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팔면서 이 얼굴에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서 약간 사용이 불가능한데 목 부분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목 부분 한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쪽 면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조해요. 왜냐면 자외선이 너무나도 심하고 이제 환절기라서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 세럼을 딱 떨어뜨렸을 때 한 방울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쫀쫀하세요. 근데 이렇게 딱 발랐을 때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감이 있어요. 딱 보시면 이렇게 산뜻하면서도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네, 기나님, 제어기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요, 반갑하요. 네, 저희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셀럽이 이제 247에서는 다양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주름에도 딱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진짜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 이게 한쪽 면이 다 수분 보충이 수확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방울만 썼을 뿐인데 향도 무향이에요. 이거는 해조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향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무향인데도 뭔가 되게 썼을 때 산뜻하다, 그리고 프레쉬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저는 아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저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주도를 정말 다시 가고 싶은데 이 제주도의 향을 이 바디워시에서 느낄 수 있다니. 그 원래 여행 같은 거 가면은 뭐랄까 그 향수가 남잖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를 갔을 때 항상 생각나는 게 귤이에요. 다들 아시죠? 이제 겨울 오고 하면은 귤 많이들 사드실 텐데 그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얼굴, 뭐 피부에 딱 썼을 때 그 촉촉함이 남달라요. 왜냐면 먹었을 때는 이제 소화되면서 그 흡수되는 비타민이 적어요. 근데 이런 추출물로 가득가득 채워놓은 그런 제품들은 썼을 때 와, 이게 피부가 달라지는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ASD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셀럽이 팔로우 많이 부탁드려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여기 코엑스에서 지금 부스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제품들의 행사 중인데 저희 제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많은 제품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코엑스에서 방송하는 제품, 이 제품들 할인율이 와우! 할인율이 와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원가로 사시면은 굉장히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드렸을 때 28,000원, 38,000원, 세럼 하나에 38,000원, 그리고 자연유래 성분 추출물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원래 원가는
높지만 지금 할인율을 굉장히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용 가능하고요. 남녀노소 사용이 가능하니까 솔직히 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내가 좀 주름이 생겼어 라고 생각할 때 한 방울씩 떨어뜨리시잖아요. 근데 20대 초반부터 이제 주름이 생긴다고 해요. 거의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20대 초반에는 이제 아 나는 뭐 주름 많이 안 생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팔자 주름이며 눈가 주름이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 세럼 히알루론산이 8 중에 들은 세럼 하나 썼을 뿐인데 이렇게 촉촉하게 마무리도 되면서 또 화장했을 때 밀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 크림이나 뭐 이렇게 세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형이 쫀득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피부 밀림 현상이 나타나요. 뭔가 때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겪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뭔가 화장을 했을 때 밀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세럼은 딱 촉촉하면서도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화장했을 때도 정말 촉촉하면서 뭔가 지금 쓸모님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그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유분기 나지 않고 광택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원래 광택 중요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수분감 넘치는 제품들만 사용을 하는데 솔직히 속이 약간 속 안에 있는 피부가 건조하면은 이렇게 광택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분 제품은 수분 제품이래. 수분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수분 세럼은 딱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속 건조함을 쫙 잡아줍니다. 게다가 블루케미스트리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독일에서부터 이제 IF 디자인 본상 수상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정말 믿고 쓰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자연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연유래 성분이 안 들어간 제품들은 자연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써요. 뭐 계면활성제도 많이 쓰고 안 좋은 성분 하지만 뭐 향이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성분도 많이 쓰는데 저희 제품은 이제 자연에서부터 추출되고 또 자연에서부터 생산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연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랑해요. 카메라. 네, 그래서 자연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 업사이클링 용기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안에 들었을 때 이렇게 되게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바다에서 나잖아요. 그 해녀들이 바다에서 뭐 이것저것 생산? 뭐, 네, 해산물들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미역 같은 경우, 뭐 해조류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해요. 좋은 제품들로만 쑥 넣은 거예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90% 유기농 제품. 정말 이 90% 유기농이면은 솔직히 물 빼고 다 넣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해조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쿠버 다이빙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바닷속 안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전경이 좋아요. 그 해조류를 봤을 때 어머 색깔 예쁘다. 그리고 뭔가 오 색깔도 예쁜데 몸에도 좋아? 이런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주도 떠올리면은 너무나도 상쾌하고 좋은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유자 성분 가득가득하죠? 게다가 여기는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해조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보호막에도 너무나도 좋은 제품. 진짜 반짝반짝하게 윤이나게끔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딱 생각하려고요. 겨울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건조할 뿐만 아니라 또 히터들 많이들 쓰시잖아요. 히터가 얼마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겨울이 오면은 눈이 오잖아요. 눈이 송글송글 내려와요. 그때 이제 뭐랄까
스키장. 스키장을 가면은, 네, 르르라님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하요예요. 이게 눈이 내려와요. 갑자기 이제 겨울이 오면은. 그러면은 자외선이 안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외선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스키장을 갔을 때도 그렇죠. 다들 들으셨죠? 눈에 자외선이 돼가지고 되게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또 피부에도 자외선이 그 반사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솔직히 겨울이 더 자외선이 심하다고 하죠. 자외선뿐만 아니라 히터의 건조함까지 싹 잡아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수분 촉촉하게 마무리되죠. 게다가 지금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희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딱 사용을 했을 때 제형이 뭐랄까, 거품이 많이 형성돼야지 바디에 사용하기가 좋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거품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딱 사용을 했을 때 제형이 그 물을 만났을 때 풍부하게 그 거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이 없어서 사용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진짜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하고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사용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샤워볼 있잖아요. 샤워볼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샤워볼이랑 이 바디워시, 저희 블루 케미스트리의 바디워시와 함께 만나면은 되게 풍성하고 쫀득한 그런 제형의 네, 그런 거품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60ml,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 모두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용량이고요. 게다가 제가 또 제주도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제주도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자면, 제가 제주살이를 하려고, 네, 예우 엄마님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살이를 이제 갔었어요. 진짜 제주도 가면은 널푸른 그런 초원에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이제 귤따기 체험도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2주 정도 제주살이를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제주도의 것들을 모두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자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세럼이 들어가 있어요. 세럼인데 해조류가 들어가 있어요. 유기농 해조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먹을 때도 솔직히 유기농 찾잖아요. 근데 세럼인데 유기농 성분이 90%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제주 향을 다 가져온 거예요. 어디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뭐랄까, 계면활성제 그리고 향료 같은 경우에 많이 쓰다 보면은 피부가 좀 그 강력해지면서 뭔가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유기농 성분과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솔직히 뭐 요즘 좋은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빠덜님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네, 남자분이신가 봐요. 약간 빠덜 하면은 아빠? 생각나잖아요. 네, 남성분이 들어오셨네요. 그 남성분들도 진짜 그 피부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피부과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지금 오신 분도 저쪽에 이제 코엑스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오신 분도 남성분이에요. 남성분이 지금 룰렛 돌리기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그 남성분들도 굉장히 피부 관리에 민감하시답니다. 근데 남녀노소 그냥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이게 여름에 썼을 때도 굉장히 산뜻하고요. 겨울에 썼을 때는 이제 피부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되면서도 건조함을 싹 잡아줍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데 보시면은 진짜 장바구니에 담으신 분들 많은데,
구매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많이 했다고 저는 상상을 할게요. 근데 진짜 썼을 때 뭔가 오, 달라진다. 피부가 좀 더 푸석했던 나의 피부가 뭔가 촉촉하게 마무리되면서 진정이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과 같은 데를 제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속 건조함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디워시, 핸드워시로 사용 가능하신 이 블루 케미 스트리의 제품 바디케어로 이제 처음에 SJ님 반갑습니다. 반갑아요. 네, 이렇게 처음에 바디워시로 딱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피부 뭔가 보습력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바디워시뿐만 아니라 이 세럼으로 마무리를 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과 목. 저는 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목도 주름이 막 자글자글 생기면은 어머 너무 늙어 보여요. 진짜 얼굴만 젊다고 해가지고 동안인 소리 이젠 안 듣죠. 솔직히 요즘에 서른 살 넘어도 동안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동안인데 목이 주름이 너무 많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목주름까지 관리를 쫙 해주시는 제품 바로 블루케미스트리의 세럼입니다. 이게 약간 하늘색인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해조류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추출물을 쫙 유기농 90%로 넣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다고 제주도 저번 주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조류를 보면서 너무나도 예쁘다. 그리고 뭐 미역 같은 경우에는 채집을 해가지고 먹기도 해요. 그러면은 너무 좋은 성분들이다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저는 얼굴이 약간 통통한 게 고민인데 네, 사랑해 언니 안녕하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게 고민인데 뭔가 세럼을 썼을 때 한 방울 떨어뜨리면 정말 적은 면적이 사용되는 그런 세럼이 있고요. 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부분, 넓은 범위의 부분을 바를 수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손등에도 많이 발라봤고요. 목에도 발라봤는데 이 손등 크기 보세요. 볼 사이즈죠? 똑같아요. 이 볼 하나에, 면적 하나에 다 흡수가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눈가랑 입가주름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러고 무표정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주름이 생기기가 너무 싫어 해가지고 입가에 주름 안 생기려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기분 안 좋니?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 이렇게 라이브 쇼핑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주름이 자글자글 입가에 주름이 헤어가지고 약간 원숭이형 같은 거예요. 진짜 사진 찍었을 때 와, 내가 입가에 주름이 이렇게 많다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세럼을 딱 사용했을 때 속건조부터 그리고 겉에 윤택광 뭔가 관리가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웅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코엑스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내일도 아마 행사를 할 거예요. 네, 내일도 행사를 아마 할 텐데 진짜 많은 제품들이 저기 디피되어 있거든요.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I47 그리고 I46 저희가 I47에서 행사를 해요. 한번 오셔가지고 진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가까우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솔직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이쪽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쪽 부분에 한번 이렇게 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스포이드보다 좀 더 사용하기가 좋고 적정 용량이 나와요. 그래서 목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도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와, 딱 발랐을 때 이렇게 산뜻하게 마무리되면서 뭔가 무향이지만 뭔가 굉장히 좋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뿐인데 정말 약간 되게 내가 와, 건조함을 잡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양쪽 이렇게 발랐을 때 한쪽 부분은 굉장히 건조함을 느꼈었는데 지금 딱 사용했을 때 아, 내가 목주름을 예방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부터 고민이었던 게 정말 주름이에요. 솔직히 늙기가 싫잖아요. 저는 약간 나이 드는 게 그 나이 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갑자기 룰렛 돌리시는 분들이 오 하시는데 저희 상품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 247 지금 코엑스에서 I-47번에서 행사를 하는데 오시면은 룰렛 돌리기로 4등까지 행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1등부터 4등까지 상품을 팡팡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체험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면은 글루케미스트리 정말 굉장히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몇 번을 근데 설명드려도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뭔가 피부 개선 그리고 내 노화를 좀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아까도 장바구니에 굉장히 많이들 담아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솔직히 내가 좀 피부의 개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 이렇게 할인율이 높은 경우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솔직히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가에서 할인을 해서 이 아이는 38,000원 그리고 이 제품은 38,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희 상세 페이지랑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8,000원. 아, 제가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절 믿지 마세요. 그냥 밑에 클릭하셔가지고 가격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케미스트들이 솔직히 가격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피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딱 썼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돈을 들여서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되나 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연예인들 하면은 연예인들 되게 피부 관리 엄청 신경 써가지고 송혜교님 그리고 뭐 이효리님 손예진님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방송에 나오면은 항상 미소를 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차은우도 웃상이잖아요. 사람이 웃는 상인데 그 웃다 보면은 여기 눈가 주름 그리고 입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걸로 해결하실 거예요. 아마 그 피부과에 투자하는 비용이 연예인들은 엄청 뭐 몇천만 원 뭐 몇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좋은 제품을 써야죠. 그래서 화장품을 어떤 거를 쓸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블루 케미스트리 진짜 자연유래 성분 그리고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좋게 마무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와, 저희 지금 행사장 보면은 이렇게 쇼호스트가 와가지고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저희 지금 이렇게까지 라이브로 행사하는 이유는 바로 할인율도 있지만 좋은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아 이런 제품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 했어. 근데 솔직히 말이 중요치 않아요. 피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맛있습니다. 물이 맛있네요, 여기.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한 약 15분? 약 15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사 가격으로 들여가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로 드리는데 지금 1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더 자세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 얘기부터 시작하죠. 제가 작년이래 저번 주에 이제 한 17박 18일을 제주도에 있다 왔어요.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또 현지에 있는 그런 맛있는 제품, 맛있는 뭐랄까 특산품? 네, 특산품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귤을 많이 사 먹는데 겨울에 한번 사가 볼까? 근데 대용량으로 이렇게 박스 채로 사갈 수가 없잖아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배송을 많이 시키는데 솔직히 귤 한 박스를 내가 다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피부에 양보하세요 해가지고 피부에 썼을 때 좀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스킨스쿠버 다이빙 했다고 하죠?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땄는데 거기서 만났던 이제 해조류가 이 세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딱 세럼을 썼을 때 한 방울을 썼을 뿐인데 내 피부 광택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썼을 때 산뜻해요. 뭔가 찐득찐득한 그런 쫀득한 제형은 있어도 찐득찐득한 느낌은 없거든요. 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히알루론산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솔직히 뭐가 중요해요? 이 안에 들은 성분도 중요하지만 히알루론산 딱 들으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을, 겨울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피부 보습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부 진정 효과도 정말 좋아요. 왜냐면 속건조부터 싹 잡아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사용을 했을 때 아,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게다가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뭐랄까 비타민 B를 막 섭취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비타민 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얼굴이며 목이며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 정말 좋은 제품 솔직히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써보고 아 내가 느껴보고 아 화장품 너무 좋다 하면은 계속 그 꾸준하게 그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하나의 제품에 꽂히면은 한 가지 제품만 써요. 저희 블루 케미스트리의 제품 저도 푹 빠져버렸거든요. 여러분도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럼 하나 썼을 뿐인데 내 피부, 내가 화장했을 때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피부에 약간 밀접하게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그런 화장품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남달라요. 네, 또 이 유자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 핸드워시. 핸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바디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그 핸드 약간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그 핸드 손을 썼을 때
그 겨울에 각질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솔직히 뭐 네일샵에 가서 관리를 해도 되는데 이게 스케일링 하기가 뭔가 되게 까다로워요. 잘못 뜯으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붓더라고요. 근데 이 핸드워시로 딱 사용을 하면은 수분감까지 보충이 되니까 솔직히 누가 안 쓰겠어요? 다들 요즘에는 비누보다는 핸드워시, 바디워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복합성으로 바디워시를 핸드워시 겸용으로 쓰는데 뭔가 썼을 때 굉장히 되게 좋아요. 솔직히 비누는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 때문에 잘 닦였다고 생각하지만 수분감을 뺏어가잖아요. 수분감이 날아가요. 그런 비누 같은 걸 썼을 때는. 근데 이 핸드워시 겸용으로 쓰는 바디워시 제품은 손을 닦았을 때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수분감 넘치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핸드워시 그리고 바디워시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뭐랄까 그 잔향이 중요하잖아요. 딱 향을 맡았을 때 내 손 냄새 향기가 너무나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딱 사용을 했을 때 유자 향이 나요. 자연에서 추출해온 그런 제품 그렇기 때문에 딱 향을 맡았을 때 되게 산뜻하면서 프레쉬하면서 좋은 제품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장바구니에 담아주셨는데 진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치열한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개그맨 분들, 개그 음원 했던 분들, 그리고 뭐 방송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립에서. 근데 저희, 셀럽 이사칠은 그 화장품만 이렇게 겸용으로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화장품들이 저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화장품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코엑스며 킨텍스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시안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좋은 제품, 좋은 화장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보셨던 블루케미스트리 어떠셨나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케미스트리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게 상자 같은 경우에도 상자도 표면이 굉장히 달라요. 왠지 아세요? 이게 다 업사이클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로 다시 환경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자 성분, 뭐 해조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에서 이렇게 추출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업사이클링 제품들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딱 자연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브랜드입니다. 저희 이제 약 5분 정도 남았어요. 6분인데 한 대략 5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진짜 이렇게 좋은 제품들 딱 오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만나보세요. 솔직히 바디워시 세럼 한번 집에다가 쟁여두시면은 또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쓰던 거 다 사용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자 얘는 뭐가 다른가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진짜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까 어떤 분이 등드름 얘기도 하셨는데 피부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비타민C도 풍부하죠. 솔직히 유자 성분이 비타민C가 풍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거품도 풍성하고 또 쫀득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쌀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 예전에 쌀뜨물로 이렇게 세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쌀뜨물 이제 놔주세요. 하수구에 놔주세요. 이제는 바디케어, 이 블루 케미스트리의 바디케어 제품으로 쌀의 좋은 성분, 그런 쌀뜨물의 좋은 성분들이 저희 다 바디나 뭐 핸드에 속속 속건조를 싹 잡아주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 좀 쟁여 아까 제가 쟁여놓는다고 했는데 진짜 쟁여두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하요고요. 되게 반갑하요. 안녕하요. 네, 여러분들 진짜 쟁여두세요. 좋은 제품 솔직히 쟁여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바디워시, 뭐 세럼 집에 다 있어요. 근데 또 쟁여두게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잖아요. 유자 성분, 해조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제가 손이 굉장히 건조해요. 겨울이 되면 입술도 트죠, 손도 트죠, 그리고 얼굴 전체에 건조함이 자글자글하게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세럼 성분으로 나라면님 안녕하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저 크리에이터 하요를 못 보시는 게 조금 안타까우실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웃으면서 생기는 이런 팔자주름과 눈가주름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은 세럼을 사용했을 때 나의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형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딱 스포이드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펌프 형식으로 이렇게 딱 한 방울 그리고 두 방울 원하시는 용량만큼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원래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 잘못 자면 엄청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 펌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용량을 사용이 가능하죠. 딱 쫀득쫀득. 자, 보세요. 쫀득쫀득한 제품이죠. 옆에서 봤을 때도 약간 쫀쫀하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딱 펴발랐을 때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뭔가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진짜 딱 손등 표면 하나를 발랐을 뿐만 아닌데 이 광택감 보이시나요? 이 광택감 게다가 얼굴의 그 돌 정도? 돌 부분 이렇게 면적이 크게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솔직히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부피를 사용이 가능 많은 면적? 네, 면적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도 양보하세요. 저는 목주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좋은 제품을 제가 많이 썼잖아요. 진짜 지금도 그렇고 여기 에어컨이 빵빵해요. 지금 코엑스거든요. 에어컨이 빵빵한데 이 에어컨도 건조함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썼을 때 유수분 밸런스? 네.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요. 솔직히 지금 방송 1분 남았거든요. 여러분,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두세요. 솔직히 이 가격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28,000원, 그리고 38,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 가격이 언제까지 행사 기간 동안만 할지 모르겠지만,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다가 생각이 나시면은 하나씩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블루케미스트리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대용량 겨울 내내 사용이 가능하시고 블루케미스트리는 업사이클링 제품이기 때문에 상자부터 용기까지 다 재활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자연에게 추출물을 얻었다가 자연에게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브랜드. 네. 또 만나보길 바라겠고요. 저는 크리에이터 하유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빠요! 안녕, 안녕! 네, 고생하셨어요, 벨룸님.